자, 음악 감독님 시그널 음악 좀 주시죠. 네, 근황이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시벨 관현악, 우리 어린이 관현악단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악기를 튜닝을 하는 사이에 제가 오프닝 멘트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전통문화예술 야외 공연장인 이곳 서울 놀이마당을 찾아주신 우리 국내외 관람객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 국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26년차 서울 놀이마당 총괄 공연 진행을 맡고 있는 국악인 방송인 이정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보다 우려와 같은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환영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촌이 그 각각 곳곳이 이상한 변화로 많아가지고 참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어제는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그 상설 공연이 아침서부터 어떻게 비가 많이 오든지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인 송파 사대놀이 보전에 그다음에 호남 여성 음악단 이렇게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낮에는 비가 그쳤습니다만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공연 때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는 때는 소리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밖에 나오시길 좀 꺼려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관람객 그 수가 좀 줄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데 오늘은 다행히 휴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단위로 많은 우리 식구분들이 또 오늘 출연진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더욱더 행복스러운 그런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주 큰 환호성과 멋진 추임새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한국 최고의 전통문화예술야외 공연장인 서울 놀이마당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1985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매년 4월, 5월, 6월, 3개월 다음에 9월, 10월 하반기 2개월 그래서 매년 5개월 동안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각 시도에서 지정한 시도무형문화재 그리고 세계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그 외국 그 200여 개국의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그 공유할 수 있는 창작작품 그리고 퓨전 공연 등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그 깊은 관심과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 10월 마지막 공연도 우리 서울 놀이마당의 서지연 총감독님을 중심으로 멋진 작품, 멋진 공연 여러분에게 정말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3년 10월 22일 오후 3시 오늘 공연 팀은 자, 사단놀이 한국국악협회 서울특별시 지회 송파구 지부 에서 펼치는 국악과 함께하는 신호에락이라는 아주 멋진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다양한 그런 실내악 연주 또 다양한 민요, 동창 그런 여러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2018년도에 창단한 우리 송파구 지부는 그동안 우리 세계 명품 도시인 우리 송파구의 그 국악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다음에 특히 또 외국과의 MOU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예술 공연의 그 위상을 높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우리 송파구 지부입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우리 어린이 30명이 나오셔 가지고 그 실내악 연주와 그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같이 곁들일 텐데요. 맨 처음에 들으실 그 연주와 노래 공방은 신댄노래라고 우리 남도풍 신민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요즘은 이게 많이 들리는 그런 신민요들이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1970년도에 그 초에 그 우리나라 그 대금과 아쟁을 그야말로 잘 타는 아주 최고의 명인 서용성 명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작곡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국립국악원 연주원으로 계실 때 그 작곡을 하신 신댄노래라는 그 멋진 아주